오늘의 점심은 맥도날드 1955 버거랑 에그불고기 버거예요. 나가 있어. 봉투를 열면 감튀랑 햄버거 두 개 들어있고요. 먼저 나온 것은 에그불고기 버거, 그 다음은 감튀. 들어가 있어 임마. 그 다음에 등장한 이 녀석이 1955 버거네요. 아유 발음하기 힘들어. 너네 다 나가 있어봐 좀. 이 녀석도 캡이 둘러진 것으로 보아 좀 나가는 녀석인가 봅니다. 그럼 풀어봐야겠죠? 짜자잔 등장. 캡을 치우기가 무섭게 양상추들이 강냉이 떨리듯 후두둑 떨어지네요. 뭐 이렇게 봐서는 다른 햄버거들이랑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 듯한데요. 양상추는 기본이고 토마토 슬라이스, 패티, 빵, 끝! 뭐 이렇게 돌려봐도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지. 열어보면 뭐 다른 점이 있겠죠. 일단 빵에 깨 붙은 것은 뭐 흔한 것이고, 양상추와 드레싱이 빵에 붙은 것도 흔한 일이고, 양상추가 널브러진 것도 흔한 일이고, 낙오된 양상추들 거의 들어 무리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슬라이스 한 장. 나름 비싸고 두꺼운 녀석들한테만 들어간다는 요 토마토 슬라이스. 어헝, 베이컨이 숨어 있었구나. 아주 얇은 녀석으로 한 조각 길게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랑 비슷한 구성이네요. 그 다음엔 특이한 게 양파 볶음이 들어가 있네요. 패티를 들어올리려고 했더니 빵이랑 붙어버렸네. 패티 뒷면 좀 보자. 오, 양파 떨어질 것 같은데? 뒷면은 뭐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인 드레싱으로 추측됩니다. 요 빵에 묻은 거요. 으, 바닥에 붙었겠다. 자세히 보자면 뭐 맨 밑빵에도 이렇게 잔뜩 발라줬네요. 뒷면은 그냥 맨들맨들하고요. 양파 볶음을 지고 있는 패티입니다. 이거 양파도 떨어질까봐 마음껏 돌리지도 못하겠네요. 밑에는 역시나 드레싱이 찐득찐득하고요. 다시 합체! 다음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 아주 얇고 깁니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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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위위아래. 예, 혼자 이러고 놉니다. 다시 원래대로 포개어놓고, 토마토는 뭐 마땅히 칠 드립이 생각나지 않네요. 에잇! 마지막은 깨가 다닥다닥 박혀있는 뚜껑 되시겠습니다. 양상추 도주 시도! 응, 실패 원이지. 하, 이제 다른 놈이. 어쨌든 1955버거 완성! 그럼 이제 먹어봐야지요. 입은 원래 커서 풀 필요가 없답니다. 첫 번째 한 입? 맛은 있네요, 요게 또. 두 번째 입도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네,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먹어줄 것이야. 난리도 아니구만. 세 입, 공손히 네 입, 사뿐히 다섯 입. 모아 모아 모아서 한 놈도 빠짐없이 최대한 다 끌어 모아서 마지막 피날레 끝! 여섯 입 컷! 이지만 내 녀석들도 버리지 않겠노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